저는 저도 처음에 이벤트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요. 네네. 근데 태경이 태어났을 때 제가 이벤트를 한번 해줬거든요. 아하. 근데 잔소리가 한 달도 넘는 거예요. 왜요? 이벤트를 크게 해주니까. 아. 그리고 이벤트를 또 해주니까 외박을 해도 별로 뭐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부인께서? 네. 아, 이벤트가 이렇게 부부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얼마 전에도 이사를 하고 아빠가 엄마한테 어떤 이벤트 해줬지? 현수막 이벤트. 네, 현수막 이벤트 해줬거든요. 현수막 아빠가 네. 거기다 뭐라고 썼지, 태경아? 천주야, 이제 고생껏 사랑해. 그랬더니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외박을 또 두 번 정도. 원래 더 길어요. 아, 예. 그리고 제가 많이 이벤트를 해주니까 태경이도 저한테 이벤트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빠 생일에 태경이가 무슨 이벤트 해줬지? 내가 좋아하는 선물이랑 편지. 편지. 직접 손편지로 아, 태경이가 네. 아빠한테 써가지고 현수막 걸듯이 이쁘게 붙여놨더라고요. 뭐라고 적어? 현수막으로? 현수막 네네. 이벤트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한 달이 편합니다.